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. 근데 뭐 다음 영상 올릴 때까지 뭐 간단히 올릴 수 있는 게 없나 생각을 해보다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물론 제가 다녔던 학교에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. 일단 미국 대학교에서는 출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아무래도 자율성을 중시하는 미국이다 보니까 제가 들은 수업 중에 뭐 반은 출석 체크를 하지 않았고요. 반 정도는 출석 체크를 했죠. 그래서 출석을 체크하는 수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할 텐데 수업들을 컴퓨터공학 수업과 컴공 수업이 아닌 뭐 교양이나 자연과학 수업으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. 컴퓨터공학 수업은 하나의 수업이 뭐 대개는 렉처, 랩 실험, 그리고 PSO 수업으로 나누어졌습니다. 그 중에 렉처 수업은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교수님들이 앞에서 수업을 하시는 수업들이죠. 이 컴공만 듣는 수업인 만큼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. 뭐 한 클래스에 30명에서 50명 정도인데 물론 교수님마다 다르겠지만 한국과 비슷한 방법으로 출석 체크가 이루어집니다. 수업이 시작하고 5분 정도 뒤에 뭐 저번 시간에 배운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4문제, 5문제 정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들을 교수님이 내어주십니다. 그래서 쪽지에 답을 쓴 뒤에 접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출석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. 건희님, 4-5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하나도 못 맞추면은 출석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?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름만 적고 내도 점수에 반은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그리고 이제 랩 수업 같은 경우는 조교가 진행하는 수업인데 렉처 강의 이외에 매 챕터마다 프로젝트가 항상 같이 딸려 나오는 수업의 방식인데 대개는 랩 수업에 가면은 두 종류의 문제를 줍니다. 한 문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, 그리고 한 문제는 뭐 일주일 정도 걸리는 문제, 이렇게 두 가지를 주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로 출석 체크가 이루어졌었어요. 근데 랩 수업 같은 경우는 출석을 안 하면은 그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되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 랩 수업은 꼭 갔던 편이었어요. 그리고 이제 PSO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가면은 조교가 딱 있어요. 이 수업은 뭐 프로젝트나 수업을 진행하면서 뭐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을 때만 가도 되고 뭐 물어볼 게 없으면은 굳이 가도 되지 않았던 수업이었어요. 출석 체크도 당연히 하지 않고요. 근데 저는 이 PSO 수업을 가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. 그냥 어차피 가지도 않은 수업인데 뭐 수업 등록할 때 괜히 다른 수업이랑 시간이 겹쳐서 짜증났던 기억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교양 과목 출석 체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이 과목들은 모든 전공이 같이 듣는 과목이기 때문에 뭐 수업을 듣는 규모가 컴공과는 살짝 다르죠. 보통 한 교실에 혹은 강당에 500명 정도의 학생이 듣는 수업도 있기 때문에 뭐 교수님이 저 멀리 콩알만하게 보이죠. 그만큼 교수님과 인터랙션도 많이 적고요. 또한 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출석 체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출첵을 어떻게 하냐,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클리커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. 뭐 저는 처음에 뭐 아이팟, 아이폰처럼 뭐 아이클리커라길래 뭐 애플에서 만든 건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. 얘는 이렇게 리모컨 같이 생긴 애인데 뭐 A, B, C, D, E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. 그리고 학기 시작 전에 자신의 아이클리커 시리얼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겠죠. 교수님이 수업 중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중간중간마다 아이클리커 문제를 30초간만 화면에 딱 띄워줍니다. 그러면 아이클리커로 내가 생각하는 정답 뭐 A, B, C, D, E 중에 하나겠죠.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걸 누르는 방식인데 뭐 정답이 맞냐 틀리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. 뭐 대개는 출석 체크의 용도였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눌렀으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클리커로 답을 눌렀냐 안 눌렀냐로 출석 체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, 한 학생이 아이클리커를 친구들 것까지 한 10개를 들고 가서 하나씩 눌러주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. 그리고 그 친구한테 밥 한번 사주는 거죠. 물론 안 걸리게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. 근데 컴퓨터 공학과 같은 친구들은 이 사회성이 좋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클리커를 부탁할 친구가 많이 없죠. 그래서 뭐 나름 프로그래머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 아이클리커 문제는 이 수업 중에 교수님이 랜덤한 시간에 뭐 수업이 시작되고 10분 뒤가 될 수도 있고요, 30분 뒤가 될 수도 있고요, 뭐 수업 끝나기 전 10분이 될 수도 있고요, 랜덤한 시간에 딱 30초만 웹사이트를 열어서 이 아이클리커로 출석 체크를 받기 시작하는 방식인데 수업에 나가기 싫어하는 컴퓨터공학 친구들은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. 그 프로그램은 문제를 내는 웹사이트가 딱 30초 동안만 온라인 상태가 되고 아이클리커 입력을 받는 시간이 되면은 프로그램이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아무 문제나 선택을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. 저도 물론 집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원격 출석도 자주 했고요. 집에서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출석 체크를 해주니까 얼마나 편했겠어요, 그죠? 안 가도 되니까요. 근데 이 착한 컴퓨터공학 친구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제 탁과 학생들에게 천천히 나누어지기 시작했고 많은 학생들이 쓰기 시작하니까 정원 500명 되는 강의실 중에 이 반 정도가 분명히 비어있는데
출첵만 하면은 항상 거의 모든 학생이 출석 체크를 하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슬슬 눈치를 채신 거죠. 야, 이거 문제가 있다. 그래서 하루는 교수님들이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이 아이크리커 문제를 딱 냅니다. 그리고 교실에 나와 있는 학생들한테 그 문제를 풀지 말라고 합니다. 지금부터 푸는 사람은 다 집에 있는 사람들로 간주를 하겠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학생들의 응답이 속속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. 집에 있는 학생들입니다. 맞습니다. 함정이었어요. 그래서 그날 문제를 푼 학생들은 뭐 출석 점수가 뭐 두 배로 깎였었던 거죠.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어떻게 출석 체크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하자면은 미국은 출석 체크를 한국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. 강제성보다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자유만 누리면서 공부를 안 했을 때는 더 큰 위험에 처한다. 그리고 학생이 많은 수업은 아이클리커와 같은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출석 체크를 진행한다. 입니다. 감사합니다.